이 사람 저기 사주를 보고 그러면은 자손의 궁은 다섯이야. 근데 한 자손은 빚도 못 보고 싹도 못 봤다. 그럼 다섯 자손을 낳았어야지 이 사람이 명이 긴데 지금 자손은 갖다 이 네 자손일 거야. 오늘은 또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고요. 이분의 사주를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일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씨성을 가진 남성분이시고요. 선산 김씨입니다. 그리고 출생은 음력 기준으로 연세가 좀 있으세요. 1936년 야, 근데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로 나오는데? 그래요?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 저승에 문이 열려서 있다든지 그러는데 살아있는 사람으로 안 보여 이 사람. 너 또 죽은 사람 가지고 지금 온 거 아니야? 또 어떻게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, 스님? 벌써 이 사람 갖다 지금 이거를 쓰는데 검게 지금 검은 저기 갖다 얘 들어오거든. 이 사람은 40-50대에 돌아가신 사람으로 나오는데. 아, 좀 일찍이. 일찍이 돌아가신 사람으로 나온다고. 이 사람 저기 사주를 보고 그러면은 자손의 궁은 다섯이야. 근데 한 자손은 빚도 못 보고 싹도 못 봤다. 그럼 다섯 자손을 낳았어야지 이 사람이 명이 긴데 지금 자손은 갖다 이 네 자손일 거야. 자손이 네 명일 거다. 이 사람이. 그러는데 이 저기 와이프도 좀 누면은 내가 이거 저기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. 들어볼까요, 선생님? 사주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네. 생년 연도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? 연도. 최 씨랑 최 씨고요. 그리고 1946년생이세요. 경주 최 씨예요. 이 저기 여자. 이 양반이 신랑이 자수성가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말이야. 머리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. 자수성가를 하고 그러고서는 살아왔는데 이 와이프하고는 연이 안 맞아. 연이 안 맞아. 쉽게 해서 나쁘게 얘기한다면은 지금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자가 고집이 굉장히 세. 이 사람이 고집이 세가지고 나 나온 대로 얘기한다. 고집이 세갖고 남편을 잡아먹는 상이다. 쉽게 얘기해서.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 이 사람 왜 자꾸 관제가 자꾸 끼지? 이 여자분은. 관제가 보여. 관제가 보여. 무슨 뭐 큰 손이야? 돈이 좀 많으시. 왜 맞아요. 돈이 좀 있으세요, 스님. 큰 손으로 나와.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. 아, 그럼 이 남성분이 선생님 좀 일찍이 그 돌아가신 이유가 명이 짧은 이유도 있지만 뭐든지 뭐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내다고 이렇게 막 와이프고 뭐다 저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 여자분이 고집이 너무 세. 그리고 명이 또 짧게 또 태어난 것도 있지만 어떠한 쇼크의 충격이라 그럴까 그렇게 나와 지금 이 사람이. 뭐 멀쩡한 사람은 그냥 죽지는 않아. 그래서 내 명을 짧게 갖다 이제 그러거든. 그래서 그 아빠의 명으로 자손들은 갖다 일어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 엄마가 큰 손이라는 것은 아빠로 인해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머리가 너무 똑똑해. 와이프가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큰 손 노릇을 하고 근데 큰 손 노릇을 해도 잘해야지 되잖아. 그치? 너무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렇게 관자가 끼고 든다고 이랬거든.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되겠지. 좀 그러면은 고집이 세, 이 사람이. 신기하네요. 그럼 이 여성분 같은 경우가 이 남편 잡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또 그렇게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여자가 너무 기가 세다 보니까 그랬다고 얘기는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 이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었겠어 그치? 이 사람이 팔자가 혼자 살라는 팔자야. 여자분이 남편 덕이 없다는 거지.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은 돌아가셨어도 그래도 이 남편 덕으로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내 힘으로 했다고 하지만 남편의 그 끈어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도 이렇게 일어선 거지.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. 아, 그래요?
내가 저게 돈 값이가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나서서 갖다가 내가 하고 말고 내 거를 만들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. 아, 또 여자분. 방법으로 돈을 버시는 분이에요? 아, 근데 내가 보기엔 정상적으로 돈 버는 게 아니야. 그러다 보니까 관제도 끼고 다 저기 하고 아~ 그러겠지. 정상적으로 갖다 막말로, 야, 얘 정상적으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니? 솔직한 얘기로. 그렇죠. 눈먼 돈이고 어떤 뭐가 비리가 있고 그러니까 돈을 모아지는 거지. 절대로 갖다 그렇지 않고는 돈을 그렇게 많이 모을 수가 없어. 지금 약간 좀 사짜 기질이 좀 조금 끼고 들었던 것 같아, 젊어서부터. 그럼 이 두 분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자식이 네 명이 보인다 말씀하셨어요. 그 자식들은 어떻게 잘 크고 있었을까요? 자식들은 다 뭐요, 자기들이 내가 내다 그러고 갔다 잘 크고 다 그러고 있지. 뭐 자손들이 뭐 속세기고 이런 거는 없어. 이 사람도. 그래도 이제 이 남편 덕은 없어도 이제 자식 복은 있겠지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상 조심하고 넘어갈 부분이 많고 나이가 78이면 그래도 모든 걸 좀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지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, 욕심이 많아서. 이 돌아가신 양반을 보다 보니까 이 와이프도 보게 됐는데. 네. 그래. 이 양반 명이 너무 짧아. 아깝다. 참 이 사람은 호인인데. 아, 대주는. 하나 저게 알 수 없고 아까운 사람이 같고. 그래. 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, 청학만신이었습니다.